나스닥 상장을 앞둔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5대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ARM과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이번 IPO를 위한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M이 강점을 가졌던 핵심 스마트폰 칩 시장은 올해 정체됐지만요. 챗GPT나 기타 생성형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서는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ARM의 IPO를 중계하는 28개 금융주관사단은 뉴욕 호텔에서 100여 개 이상의 세계 최대 펀드 매니저들을 모아서 이번이 AI 분야에서 큰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ARM 경영진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면서 2025년 3월까지는 최소 2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관련 뉴스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한국 뉴스입니다. 하이트진로가 디아지오로부터 위스키 브랜드 윈저 글로벌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윈저 글로벌 인수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아지오는 현재 국내 디아지오 코리아와 윈저 글로벌이라는 법인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디아지오는 윈저의 국내 운영권을 한 사모펀드의 컨소시엄에 2천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9월에 이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반도체 관련 소식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플래시가 감산 확대와 가격 하락 안정화 등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미지오증권 측에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랜드의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웨이퍼 투입 최고치에 비해서 올해 4분기에는 60% 이상 웨이퍼 투입량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초기에 랜드 생산량을 25% 줄였다면서 올해 4분기까지 감산량이 35%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랜드 공급 업체들은 생산량 감축을 통해서도 바닥다지기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나 D램에 비해서 랜드의 재고 감소 속도가 더디다면서 랜드 제품의 감산 규모를 5에서 10%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랜드 감산 기조에 더해서 IT 기기 등의 수요가 살아나면 이 같은 가격 결정력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미국 자회사인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이 보유한 호텔 부동산과 관련 자산을 전부 매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1465억 8600만 원인데요. 한진칼은 이번 자산 처분 목적을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은 이번 자산 매각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총 1612억 원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진칼은 앞서 지난달 서울 중구 서소문 등의 칼 빌딩을 자회사 대한항공에 약 2642억 원에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진칼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1040억 원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 통합 전략에 사용할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는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